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증권사 모 증권사 직원 교재로 1993년도에 내부 지침으로 직원 교육료로 했던 14가지 방법에 대해서 11가지인가요?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그럼 손해보지 않기 위해 매입 종목 선정 방법은 따로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뭐,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저자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 내용만 적은 거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부도 위험이 없는 우량주만 투자한다. 직원 교육용이라 했으니까, 부실 저가 주는 기업 사정에 정통하지 않는 이상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부실 저가주를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요? 얼마 전에 제가 채팅창에서 봤던 뭔가요? 한번 볼까요? 종목이 뭐였었냐면요.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다고 저한테 걱정을 해서, 주가가 추세가 완전히 이탈해서 바닥으로 기고 내려가고 있죠. 60일 추세선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을 잠깐 봤더니, 저희가 운수창고인데요. 아직은 뭐 실적 이렇게 양호하지 못하고 부채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뭐 이자 감당 능력도 지금 뭐 5년째 아직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감당 능력도 안 되고요. 부채 비율은 물론 445%라는 그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현금 흐름에서 적자를 지금 단기 순이익까지 한 번도 지금 수익을 못낸 기업이죠. 물론 뭐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자, 그것이 부도 위험이 없는 우량주만 투자한다? 부실 저가주는 기업 사정에 어떻게 해요? 정통하지 않은 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게 아닌가? 두 번째로, 전년도 적자 기업 또는 순이익 및 매출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전년도 적자 기업 순이익 또는 매출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물론 뭐, 지난번에, 성안도 역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뭐 그대로 3년 적자 기업 및 순이익 매출액이 3년간 지금 뭐 계속 적자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황금성을 고려해서 거래량이 하루 평균 1,000만 주 미만인 중소형주는 중소형주 사이클을 제외하고는 그 기업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는 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지침으로 강의했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저는 뭐 우리 이런 했던 분들한테 단기로 급등이 나가게 되면 100% 이렇게 만약에 70% 이상으로 급등 나가게 되면 단기로는 일단 매도하고 다시 떨어져서 우량한 기업은 다시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추격 매수하는 건 좋지 않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은 싸다고 매입하지 않는다. 자, 이 기업이 굉장히 싸죠. 700원짜리 주식이면 동전주잖아요. 상당히 싸죠. 그럼 부실 위험이 있는 종목은 싸다고 매입하지 않은 조건이 뭘까요?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큰 거.
자, 부채 비율이 기업 분석을 해볼까요? 부채 비율이, 예,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크다. 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죠? 197%네요. 그러면 유보율은 얼마죠? 유보율은 지금 144%입니다. 그러면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이 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국보도 봤을 때, 역시, 예, 부채 비율이, 유보율이 지금 189%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채 비율은 445% 상당히 높죠. 금융비용 부담률이 5% 이상, 금융비용 부담률이 5% 이상이 나오는 기업은 일단, 부실 위험성이 높으니까 매수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투자 종목을 매년 초에 50개 정도 선정하고 다른 종목엔 한눈 팔지 않는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디에 있나요? 예, 보면, 어이구. 지금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죠. 그럼 수익성은 뭐예요? 예,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이 흑자로 돌아서서 끊임없이 수익이 적자가 아닌 이익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또 하나, 안정성 비율로다가 최소한 부채 비율이 아까 유보율보다는 작다면 그래도 기업을 내가 상승의 유망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라면 여러분은 뭐죠?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서 합당하지 못하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또,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한 종목 중에서 유망 종목을 선정한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했나요? 예,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죠. 영업이익 역시 별로 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역시 당기 순이익이 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승한 종목 중에서 유망 종목을 선정하고요. 여덟 번째로는 6일 또는 22일, 25일, 정배열 종목만 투자하고 역배열로 전환하면 필히 매도한다. 자, 역배열로 전환하면, 어디가 역배열로 전환했나요? 역배열로 전환하면 매도하고, 정배열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주식에서 하종가 또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오른 국면에서 어떻게요? 장대 음선이나 음봉이나 하한가가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터졌으면 어떨까요?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게 유리한 거죠. 역시 그 이후로 주가는 끊임없이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지표의 매수 신호가 일제히 나온 종목을 매수한다. 자, 신호 지표들 중에서 매수 신호가 일제히 나온 종목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11번째, 추세선이 수평. 추세선이 수평, 예.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이 수평 또는 상승, 추세선이 상승이거나 그 다음에 수평일 때만 매입하고 하향 추세로 돌아서면 어떡하라?
바뀔 때는 단호히 매도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증권사 직원 내부 교재로 이렇게 쓸 정도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침이겠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만 느끼게 되죠. 앞서간 고수들이 이게 93년도 교재라는데요. 자신만의 비기를 알려준다 해도 그것을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다면 역시 화중지병이 되겠죠.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방법은 딱 하나가 있지요. 근데 잘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도 이와 같아서 머리 좋은 사람은 감각적으로 기업을 잘 분석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밤을 새가면서도 기업을 연구하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그 기업의 형태를 보고 애정을 갖고 연구하게 됩니다. 제가 제 방에 가입했던 어느 한 저기 유료 회원이 종목들을 추천받고 매수했는데 예, 부실주를 두고 손실이 나니까 답답했는지 저보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무엇에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LCD 중국에 있는 LCD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선 잘 알잖아요. 그랬더니 물론 알죠. 그런데 왜 거기에 관련 주식은 분석을 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오셨죠? 종목 추천한 전문가인 템플턴에 오셨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그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죠? 이 베셀이라든지 그죠? 또 탑 엔지니어링 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죠?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했었나요? 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종목을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왜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걸 안 사시고 추천받는 종목을 살라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래서 좋아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말은 결국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말과 같고요. 또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기업을 투자하란다는 것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 기업이든 또 직장에서 관련됐든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속한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그것을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분석했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경쟁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종목을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추천해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이젠 뭔가 알게 됐나요? 네, 지금은 참 제가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1개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가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만 우리 방 식구가 지금 예 무료 방송에서 2015년 예
12월 달에 기업을사라고 그랬던 종목이 오늘 급등 나갔죠. 역사적 고점을 넘고요.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 유련들이. 왜요? 이 종목이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여기서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거의 얼마죠? 1년 가까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이런 수익을 오늘부로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213%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감해서 못한 것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참 전문가님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상승장이라고 갔던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이 실적이 꾸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다. 하이형님, 하이닉스도 그냥 갔을까요? 정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어떤 종목이었었냐면요. 애경유화를 한번 볼까요? 애경유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일말의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 유료원들한테 확인하셔도 됩니다. 2015년 전문가를 1월 29일 날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8월 17일 날 방송을 또 유료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11월 2일 날인가 3일 날 이때 추천을 나갔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추천해서 실제로 11월 3일 날인가 2일 날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저점을 깨고 자그마치 마이너스 27%를 빠졌습니다. 참지 못해서 우리 유료원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 1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떨어지니까 참지 못해서 자른 분도 있고 저를 믿고 좋은 기업이다. 한번 비중을 지켰으면 들고 가보자. 다시 추가 매수할 때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오면서 27% 마이너스 했다가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산 사람의 수익률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날이었으니까 대충 아마 3일 날인가 얼마 될 거예요. 자, 135%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상승장이니까 갔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걸 참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혼자 못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료원들을 이끌고 갈 때 좋은 기업이다. 27%가 빠지더라도 30%가 빠지더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있으십니까? 기업을 분석해서 분명히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액면가가 10만 원이 가기 때문에 5대 1로다가 액면 분할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이 고통을 참아낸 사람이 지금 130몇 프로를 수익을 들고 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수익 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갔다고요? 아니요. 대부분이 여기서 털리고요. 또 여기서도 털립니다. 또 고점이라고 본인이 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하고 1년 이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에서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역시 투자는 역시 전에 어제 강의한 내용 중에 뭐죠? 훌륭한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갈 때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주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없다면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못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죠? 진정한 장기 투자요. 정석 투자를 하면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되고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들면 인내할 수 있는 커다란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보는데요. 오늘은 뭐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한 것은 상승한 대로 많고요. 그다음에 아쉬웠던 것은 지금 코스닥이 많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이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목이든 많이 조정을 받았죠. 특히 자동차 업종이 저 부품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더더구나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빠짐으로써 종목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지 않은 소식이 현대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 결의를 하면서 주가는 많이 오늘 3.36포인트를 올랐지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도 신고가를 낸건 역시 2016년 8월 27일 4대은행을 사라고 해서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또 신고가를 했죠. 그럼 그렇게 추천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매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역시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하지, 아무나 가능하다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초보자는 절대로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자, 좋은 종목을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을 했을 때더 좋은 수익으로 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